안 됐나? 일단, 자, 지금부터 안동 찍다 가는데 대량으로 하는 현장 메뉴입니다. 예. 네, 일단은 이제 핏물을 1시간 정도 빼갖고요. 네. 깨끗이 씻어서 속에다가 네, 부어갖고 네. 물을 좀 부어야 돼. 냄새 제거, 냄새 제거. 그리고 생강가루, 양이 많은 거 오늘. 아우, 한 200인분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냄막 익으면. 이런 육류고기는 특히 한두 시간 전에 핏질을 완전히 찬물에 흐르는 물에 담가가지고 빼주고 해야 맛이 있고, 현재 지금 빼는 겁니다. 고기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미양에 묶어서 잡내를 제거해 볶아주고 있습니다. 살짝 익히면서 대량 이제 팥이 이렇게 큰 게 있으면 큰일을 하기가 좋지. 단체 음식은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하고, 큰 업소에도 이런 게 있어야 하고. 나온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잡내가 없고 맛이 있으니. 다시 날려다니.
간장 육수한 거를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붙고 육수 끓여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지, 이거입니다. 감자, 양념. 이제 부추겨요, 이제. 계속요. 이거 제가 꺼져가고, 나중에. 이거 뜯어보세요, 깨친거하고, 이제. 당면 이렇게 간장에 졸인 거하고, 이제 놔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양에 따라서 편인데 한 2, 30분 끓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하고 당면을 넣어가지고 더 졸여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였고, 이제 나중에 여기 간장 조림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